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죠. 메타. 이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론을 이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니까 아마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 가지고 회사 이름을 X라고 바꾼 다음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과거의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트위터하고 달리 이름들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X 과거의 트위터가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워졌거든요. 과거의 이름 특정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차단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있지만 프리스피치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하기 때문에 내가 X를 인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X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 자유분방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의 저커버그도 동부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처럼 대단히 진보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양반이죠. 오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눈살을 많이 찌푸렸지 않습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하니까 트럼프 계정을 3년 반 만에 이제 완전히 복구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됐지만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데 플랫폼 기업들 일부 기업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냥 예, 특정인의 여러분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바뀌가니까 앞으로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면피를 하는 거죠. 뭐 늦은감이 있지만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정치적 그런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특정인의 이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여러분들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경영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동안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까? 트위터를 X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구조조정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전과 이후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런 박해 정도가. 그죠? 그러니까 이 방송도 예, 과거에 선거 방송을 많이 할 때고 선거 방송을 좀 줄였을 때고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노출이. 그러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 가서 안 되는데 이제 한국도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선거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 한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뭐 좀 정치 권력의 쓴소리나 이런 걸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21세기가 초엽에 시작될 때 사회는 훨씬 더 나아질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정치 세력들이 플랫폼 기업을 통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만 유통되도록 그 외의 정보를 이런 유통하는 사람들은 억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체제가 돼버린 거죠. 이런 플랫폼 기업의 오너가 갖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일론 머스크는 여러 번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목소리든 반대하는 목소리든 간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 트위터 X를 운영하는 하나의 원칙은 사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정보나 주장이 아니면 모든 것은 다 공론의 잔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과거에 비해 더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다 언론들이 다 뭐 침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아주 역작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아직 안 보신 분들 같으면 많이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시야를 한번 넓히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